운영이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영화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이걸 진지한 학문의 대상이라던가 예술로 보지 않고 단순한 놀이로만 여겼습니다. 예, 가담하고 도청 도설이란 말좀 어렵지만 들어보셨나요? 논어에 나오는 말로 소설을 깔보는 말입니다. 세상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말이니 책이나 읽지, 이거 읽지 말라라고 하지만 노벨 문학상이 있습니다. 주요 수상 부문으로 소설이 정해지고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대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교양이 소설인 거죠. 그리고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을 읽다, 영화도 됐죠. 읽다 보면은 소설을 읽다가 독살당하는 성직자들이 등장을 해요. 뭐든지 처음 등장하면 무섭고 두렵고 심지어 대중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이나 소위 말하는 재미가 있고 인기가 있으면 많은 분들이 위험을 더 먼저 감지하곤 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게임을 잘안 하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그 위험성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편적인 시간을 거쳐서 이해하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이득이 많구나를 알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아마 좀 저희가 좀 세상이 변해서 먼저 직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게임 이용 장애라는 이 말을 들음과 동시에 연상되는 사실은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정적 이미지가 객관적인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럴 만한 것이냐를 이제 오늘 논의하는 자리가 될 텐데 저는 이런 논의의 자리가 정신의학계에서 이제 혹은 게임 이용 장애를 긍정하는 분들과 아니다, 이건 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분들의 활발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 그렇게 활발히 오가고 있지 않고 양쪽에서 분리된 제기가 되는 게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제가 그래서 저는 휘시드 등재 반대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일종의 저는 문화예술 중 하나라고 보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미래 자산. 프랑스에서 영화가 국기거든요. 저는 저희가 게임이 우리의 국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칸 영화제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이제 뭐 롤드컵이라던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미래 자산이라서 지켜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찬성 반대 의견을 다 들어보고 싶어서 의원실로 좀 모셨어요, 전문가분들을. 그런데 오히려 등재 찬성 쪽에서는 한 분도 오시지 않고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훨씬 더 이제 반대하는 입장은 저는 얘기를 더잘 들어볼 수 있었는데 이런 기회에 균등성조차도 지금은 좀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얘기 좀 해드리면 질병 코드가 도입이 되면 8조 8천억 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고요. 일자리도 8만 39명의 취업 기회도 사라질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기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모든 사람들이 좀 알게 하는 게이 포럼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리고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보건복지 소속 동료 의원분들께서 같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기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서로 나눴으면 한다라는 그래서 특히 꼭 소중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고 오늘 이렇게 행사 준비해 주신 그래서 관계자 모든 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의견들이 서로 많이 나눠서 이 단순하게 그냥 질병코드 도입을 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미칠 수 있는 정말 영향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도 심층 깊은 서로 얘기를 오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